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문제 속에서도 응답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 현장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오늘을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며 말씀만이 올바른 진리의 길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행복한 후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담겨지고 확인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성도와 목회자,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로 가정과 현장, 237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비밀을 알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성령 충만되어지는 찬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애통한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빛을 전달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어를 잘해야 되죠. 그리고 공격할 때 공격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어벽을 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벽이라 하죠. 그리고 그 성벽에는 결국은 적들의 동정을 살피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병을 세우는데 적들을 살피고 보초병들이 기거하는 장소를 가지고 망루라고 합니다. 성루라고도 하고요 망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벽과 망루를 합쳐서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망대가 든든하냐에 따라서 미리 적들이 오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고 적들의 동태를 다 살피면서 막을 수 있으니까 안전함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 메시지 듣는 가운데서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중직자들의 기준이 어떤 것이 중직자냐? 나의 망대를 세우는 자가 중직자고
허감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고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망대를 세우는 자가 중직자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자들이 중직자다. 중직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좀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얼마만큼 망대가 세워지느냐 만드느냐에 따라서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함에 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죠. 거기에 또 보초병을 세워놓죠.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도 망대를 만들고 거기에 보초병을 세워놓습니다. 그 보초병은 사실은 포도원에 대한 보초병은 짐승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잘 살피고 그 짐승들의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고요. 또 성벽에 세워진 망대에 세워진 보초병들은 사실은 전쟁에서 적들을 잘 먼저 살펴보고 그 동태들을 살피면서 적들을 미리 막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벽의 망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가 있어요. 성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인데 그건 처음부터 있었던 망대예요. 그게 뭐 무슨 망대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면서 8장 4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성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 사단의 망대의 특징이 뭐냐?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요. 이 사단의 망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로 분리시킨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의 망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망대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중심에서 살아가는 거. 세상 육신 중심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망대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한 망대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쌓고 있고 결국 네피림 시대에 육신 중심한 망대에 그 망대가 오늘 나에게 내 안에 쌓여지고 있고요. 성공 중심한 망대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자신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도 파멸시켜요.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입니다. 성경에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바로 망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라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리로 달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를 얻는다고요? 안전함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망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축복된 망대는 뭐냐? 하나님이 망대십니다. 시편 61편 3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도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했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주님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로서 우리를 안전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원치 않게 이 하나님이 망대인 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망대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의 망대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하나님의 망대 안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하나님의 망대 안에 들어가는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망대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현장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면 볼수록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망대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망대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 보면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공생애 3년 동안에 사역한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공생애 3년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 결국은 성경을 보면요, 열두 망대를 만들어 놓고 가셨고 70망대를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에요.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 고친 자들을, 아니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그게 예수님의 목적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12망대와 70망대를 세워놓고 갔는데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이 오게 된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망대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신 주님,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현장에 가서 망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할 망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할 자,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할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할 망대로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진짜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생명의 빛을 잃어버려가지고 애통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현장의 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현장의 생명의 빛을 전달할 망대로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대속의 죽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붙잡아요. 왜냐? 그 속에서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완성할 시간표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의 영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 문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사망의 근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자라. 사망을 폐하시고 누가요?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사망을 폐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자로서 하신 사건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을 알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단의 역사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실제적으로 내게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기준과 배경을 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말하지만은 말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지 진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알지 못하고서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홀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기 중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알면 알수록 아, 나는 오히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구나 알고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참된 축복의 가치로 여러분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잃어버릴 것이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요. 창세기 3장에 악한 사단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에 악한 사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말세에 대한 특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장 2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했어.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의 특징입니다. 오고 오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늘을 떠난 인간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내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그 축복의 비밀들을 알고 내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을 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귀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이끌어 뭐라 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했어. 왜 그렇게 다윗을 귀하게 여겼느냐? 아니, 범죄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를 귀하게 여겼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에 언약궤를 회복해야 되는 그 축복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이 자기가 왕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왕된 이유라고 여길 정도로 언약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귀히 여기셨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면 여러분 어떤 현장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축복을 몰아가시고 쏘아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약 없이 열심히 하는 거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시큰 산을 놓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언약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이 그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언약이 담기는 그때부터 이미 응답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언약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실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 받을 내시를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게 빌립이 어디 있는가 보시고 그 빌립을 내시에게 붙이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딴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붙잡으십시다.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붙잡는 만큼 참된 나 자신을 설명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돼 있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응답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현장의 생명의 빛을 전달할 망대로서 누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 먼저는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고요.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세상은 자칭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악한 사단.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이 악한 사단의 존재를 가지고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사단의 존재를 세상 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있는 악한 사단이 결국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지금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모든 정사와 권세를 잡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악한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대로 살아가도록 우상 숭배하고 점하고 굿하고 사주팔자 보며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하느냐? 이 악한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은 결국은 복음을 모르게 하고 복음 가진 자, 전하는 자, 복음 가진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막혀질 수도 없는데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진짜 임금은 사단이 아니에요. 아멘하셔야죠. 세상의 진짜 임금은 사단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의 진짜 임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짜 임금은 왕 중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31절에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악한 사단이 쫓겨나리라 말씀했어. 그리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보좌의 왕으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왕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참된 왕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왕 중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가짜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임수 속이는데 그래서 결국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하고 구타는 이유가 뭡니까? 속아서 그래요. 가짜 임금한테 속아가지고. 아닙니다. 진짜 왕은, 진짜 임금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은, 1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악한 사단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길 터이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이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또한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근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을 멸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 마귀를 뭐 했다고요? 멸하시며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그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노릇 나나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근세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아들입니다. 왜냐?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함께 하는 자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오늘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분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 사람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어둠에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전달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어둠에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슨 말이냐? 여기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왜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에나 또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야고 정말로 밤에나 어둠에 속한 자들을 살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망대요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파수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할 파수꾼이다. 망대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사실 딱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현장도 상관없어요. 나는 생명의 빛을 현장에 전달할 파수꾼이요, 생명의 빛을 현장에 전달할 망대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생명의 빛 앞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의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할 망대요, 생명의 빛을 전달할 파수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셨고요. 그러면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붙잡으면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생명의 빛을 전달할 귀중한 망대의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걸음걸음 속에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 70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보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 빛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했던 찬양이죠.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 교회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빛 비추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 대속의 가치를 알고 절대적 언약에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어두운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모든 현장과 사람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자녀 사단은 결박되고 거기 주로 세상
세상은 회복되리. 거미천 거리시도 창조의 주. 자녀 우리 스스로에서 속박이사 나 빛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거룩하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는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할 자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애통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현장의 생명의 빛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현장의 생명의 빛을 전달할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그 은혜로 생명 얻은 사람들을 붙잡게 하시고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생명의 빛의 역사들을 현장에 지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과 기도 전부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바라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빛은 빛 앞에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모든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장의 모습에 속상해 주시고 현장의 생명의 빛을 전달할 망대로 현장의 생명의 빛을 전달할 파수꾼으로서 귀한 축복의 응답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생명의 빛을 전달할 망대로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누림이 되게 하시고 빛의 아들의 축복을 붙잡고 누리는 누림 가운데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애통한 현장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 기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호이! 어두운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망대의 축복 속에 있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3월 첫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26차 세계 선교대회 일정 안내입니다. 선교사 합숙 등록은 3월 31일까지 받으며 4월 19일부터 이틀간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고 4월 21일엔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1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RTS 사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현직 군인과 군사명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문의는 김기호 장로께 해주시고 오늘까지 메일로 접수받습니다. 2023년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3월 10일 개강하여 12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3월 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봄학기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이 3월 11일 개강하여 매주 토요일 10주간 수업이 진행되며 지원 자격 및 대상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3월 1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월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7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8일 RTS 특강, 11일 토요 핵심 훈련, 13일부터 14일까지 안류 박사원 및 랩런트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 훈련은 오후 2시 하나홀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6구역 정호용 성도 김민정 전도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런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한 번씩 교회 와서 낮에 그냥 본당에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면은 불 켜지지 않은 본당 안에 보면은 어둠컴컴해요.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은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만 비치면 순간에 떠나게 됩니다. 후대에게 장학 헌금으로 빛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신 사실을 광고를 통해서 전달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3월 셋째 주가 되면은
후대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장학헌금 주일입니다. 일시불로 장학헌금을 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매달 장학헌금을 작정해서 후대들을 복음 가진 엘리트들로 세워나가는 귀중한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19일 셋째 주일에 장학헌금 작정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새로운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안전자리에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하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청영국이고요. 우리 문여명 문영은 형제입니다. 예, 우리 세 가족 속에 계십니다. 또 소개하겠습니다. 예, 박수 주십시오. 예, 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미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여 14전도회고요. 4대 교구입니다. 박윤채 씨. 예, 세 가족 소개했습니다. 이수정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남 10전도회고요. 1대 교구입니다. 박병훈 씨. 예, 중청에 계신다는데, 우리, 예, 저 뒤쪽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여명 문영은 박윤채 박병훈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현장에 빛을 전달할 망대로 귀중한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진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위에 증거를 하시사 특별히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함들로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키시는 망대가 되시는 사실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장에 빛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부르신 사실을 알고 이 축복된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